아휴, 이겨맨 로블록스. 아, 더워. 시원한 레몬레이드 한잔 해야겠다. 아, 뜨거워. 왜 이렇게 안 시원한 거야? 아휴, 얘들아. 너무 더워. 나한테 시원한 걸 좀 줬으면 좋겠어. 리아 누니. 아, 리아 누니 계란 후라이가 됐잖아. 얼마나 더우면. 이거 버렸어. 나는 오히려 배가 고파. 시원한 것도 좋지만 배를 꽉꽉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죠. 얘들아, 지금 음식들도 다 차갑게 안 돼 있어서 다 상해버렸고. 그런데 얘들아, 내가 시원한 곳을 발견했어. 그래서 걷다가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보관해놨다? 따라와, 따라와. 어? 따라와. 리아야, 빨리 일어나! 맛있는 곳인데! 이 무인도에도 시원한 곳이 있었어. 우린 냉장고는 없지만, 우리 시원한 곳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보관해놨는데, 아이스크림이 녹았네? 유후! 난 이거라도 먹을래! 나도! 아, 아이스크림 무슨, 어? 엄청 뜨거워. 맛없어. 아. 얘들아, 우리도 이 섬에 냉장고가 좀 필요하겠는데. 잠깐만. 저거 뭐야? 저 누가 봐도 냉장고 같은데? 냉장고 같은데? 빨리 가보자. 야, 냉장고 안은 시원하겠지? 빨리 가보자. 우와. 문이 반쯤 열려있어. 야, 야, 이거 전기세 많이 나오겠다. 누가 문 열어놨어. 아, 시원해. 그래도 야는 시원하다. 아, 그런데 여기 안에 음식이 없다.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다가 음식을 꽉꽉꽉꽉 채워가지고 냉장고 하우스를 만드는 거야. 어때? 정말 기발한 생각인데. 음식으로만 본인 방 꾸미기. 어때? 난 그럼 3층. 1층. 난 2층 가야겠네. 좋았어. 그러면은 음식 같은 느낌으로 짓는 거다. 자, 냉장고 하우스 짓기 시작이다. 오케이, 난 3층으로 올라가야지. 비행기. 높아. 여기가 이제 나의 냉장고 하우스인가? 한번 지어볼까? 얘들아, 기발한 생각 났어. 냉장고에다가 집안처럼 살짝 꾸미면 에어컨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네. 근데 겨울 땐 어떻게 해? 겨울 땐 추워서. 뭐 팔다리가 얼어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잔인한 걸? 이겨맨. 얘들아, 이제 우리 냉장고 안에다가 맛있는 음식들을 채워 넣었다고. 자, 1층은 미호가 지었고, 2층은 리아, 그리고 3층은 내가. 자, 냉장고에 어떻게 변했을까? 야, 냉장고가 멀리서 봤는데도 엄청 시원하고, 와, 음료수들하고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어. 좋은데. 근데 2층이 가장 궁금하게 생겼다. 저기 완전 신성칸이야. 저거 봐. 여기다가 막 채소 같은 거 넣었나 봐. 맞아. 자, 그리고 왼쪽에 막 음료수 같은 것도 막 채워져 있고요. 아니야, 이건 케찹 머스타드야. 케찹 머스타드, 뭐 물인가 저건? 이거는 휘핑크림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1층을 꾸민 미호 냉장고부터 볼까? 여기는 디저트 칸이야. 내가 차가우는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면 디저트를 좋아하니까 달달한 카페처럼 꾸며봤지. 오므라이스도 있고 치즈 돈가스도 있고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야, 이거 완전 카페네. 카페 겸 냉장고야. 와, 엄청 신선하고 엄청 시원해 보이잖아. 엄청 잘 지었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조명이었어? 냉장고. 와, 엄청 아기자기해. 이거 여기 앉아서 먹으면 이거 에어컨이 필요 없겠는데?
아이 그럼 시원하고 좋다. 이야 와 여기 이거 아이디어 봐. 침대인데 식탁으로 썼어. 이야 그러네? 침대인데 식탁으로 썼네. 엄청 맛있어 보인다. 그리고 사탕을 여기다 꽂아놨네. 아 그럼 오 진짜 잘 꾸몄잖아. 와, 사탕 그거다. 그 베개 사탕 베개 같은 건가 봐. 쿠션 쿠션 맞아. 꾸미기 아이템이야. 야 그리고 이 테이블 앞에 사탕들이 있어. 사탕들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가 봐. 맞아. 네가 썩기 딱 좋은 그런 것이야. 우와 근데 진짜 좀 잘 지었다 너. 와 벽면에도 이거 센스 봐. 어 안돼. 아 안돼. 야 이거 바깥에 이런 비밀이. 아 이 비밀을 밝혀주면 안돼. 뿅. 잠깐만 나 못 가고 있어. 와 됐다. 먹을 수 있는 곳이야. 아 이거 완전 그 냉장고에 있는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하는 그 채소칸 그치? 맞아. 신선칸. 신선칸. 이야 여기에 각종 채소들을 보관하는 곳이구만? 맞아 여기 상추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아 근데 여기 되게 좋은 게 채소를 키울 수도 있어 냉장고 안에서. 우와. 맞아 여기는 여기는 버섯도 있어. 버섯도 이거 독버섯 아니야? 맞아 가끔 이렇게 자라는데 먹어도 돼. 완전 신선해 보이긴 한다. 여기서 완전 이거 잠자는 곳 아니야 여기. 야 맞아. 가볼까? 와 엄청 시원하고 좋잖아. 겨울에 자면 입 돌아가겠다. 아니야 여기는 쌈 싸먹는 거야. 아 쌈장이었어? 아니 쌈이었어? 어 쌈이었어. 야 여기 와. 야 여기 된장도 있네. 여기 쌈장. 쌈장. 팻을 올려놓고 싸먹는다. 아이고 야 맛있겠다. 군침이 도네. 다이아몬드 유니콘 맛있을 듯. 완전 이거 신선해 보이는 신성칸이었네. 그럼 좋다 집. 조왕조왕. 그 다음에 내가 만든 맨 꼭대기층 3층으로 오라구. 좋아요. 자 나는 여기다가 각종 음식들을 많이 지어놨었어. 일단은 신선하게 먹기 위해서 샌드위치도 넣어놨고 샌드위치 보면은 상추 그 다음에 토마토 베이컨 그 다음에 계란도 넣고 딱 만든 샌드위치야. 오. 그리고 여기에 딸기 케이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나나, 사탕, 그리고 이거는 케이크. 감자튀김은 왜 감자튀김 냉동실에 넣으면 맛 없지 않나? 바삭바삭해지지. 그리고 토마토,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만들어놨고 여기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는 거야. 첫 번째는 햄버거. 햄버거를 만들었어요. 햄버거. 그 다음에 이거는 채소. 오우. 당근. 그리고 이거는 뭐냐 이건 그냥 대충 났어. 감자. 그리고 이거는 뭔지 알겠지. 피자. 피자. 오므라이스 같기도 하고. 오므라이스. 그 다음에 이건 샌드위치. 오케이. 샌드위치 싸기 전에 만들었고 여기 신선한 음식들을 이렇게 보관해놨다고. 맛있겠다. 여기 너무 맛있다. 엄청 좋지. 오. 우리 생각보다 이렇게 다 지어놓고 보니까 엄청 예쁜데 냉장고 같기도 하고. 그러게. 이쁘다. 대박 터지었어. 멀리서 볼까? 이야. 이야. 기가 막히는구만 이 냉장고. 그러게. 냉장고 디펜더 볼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야 냉장고 이거 뒤편에 이거 기계들 부품들. 아 기계 부품들. 이게 더 있어야지 뭐 차가워질 거 아니야. 아 오, 맞네. 좋네. 야 냉장고 어쨌든 거대한 냉장고 안에다가 저희가 집을 지어봤는데요.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겠어.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